숨이 차고 땀이 나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운동을 하루에 30분, 1시간 충분히 했다. 근데 정작 나머지 시간 동안은 종일 누워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면증은 여러 가지 어지럼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지럼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것, 마음이 편해야지 어지럼증도 잘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럼증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래도 어지러운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치료를 받았지만 자꾸 반복적으로 어지럼증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어지럼증의 원인에 상관없이 이석증이든 전정신경염이든 심지어 뇌질환에 의한 어지럼증이든 모든 어지럼증의 공통적으로 제일 중요한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치료는 사실 병원에서 하는 약치료보다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기 아주 극초기에 위험한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병원 치료가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병원 치료보다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세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의 치료 중요한 거 세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운동 중요한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그 방구리관 위치에 맞춰서 이석 되돌리기 운동을 잘 한다면 이석증이 빨리 좋아질 수가 있겠죠. 전정신경염이나 뇌졸중에 의해서 전정기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전정재활 운동을 통해서 어지럼증을 치료할 수 있고 후유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그런 운동을 어느 시점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거니까 좀 어지럽다고 하면 병원에서 의사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운동을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좀 일상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상적인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지럼증을 예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운동이라고 하면 저는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일반적인 우리가 걷기 운동 있죠? 걷기 운동도 좋지만 숨이 차고 땀이 나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빨리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자전거, 수영 등등 각자의 운동 능력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적당히 숨이 차고 적당히 심박수가 오르고 적당히 땀이 나는 정도의 운동을 꼭 같이 병행해서 매일 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일주일에 4일 이상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쁘다라고 하면 아침이나 저녁 혹은 점심시간대 10분 반 짬을 내서 소위 얘기하는 홈트라도 하시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이 감소가 되고 이 근육의 감소는 균형감각의 저하 그리고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종아리를 드는 운동이라든지 스쿼트 동작 알죠? 이런 종류의 운동을 꼭 같이 하시고 계단 오르기라든지 실내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도 근력 운동이 같이 되니까 이런 종류의 근력 운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밸런스 운동, 균형감각 운동도 너무 중요합니다. 한발 들기 운동이라든지 일자 걷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다면 처음에는 벽을 짚고 한 발을 드는 것부터 연습을 해보셔도 됩니다. 균형감각이 많이 올라가고 넘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뿐만 아니라 어지럼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운동입니다. 예전에 관련해서 어지럼 치료 운동 영상을 올린 적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운동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어지럼증 치료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한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의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사는 것이 바로 어지럼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건강한 일상생활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잠이랑 식사 그리고 일상활동 요 세 가지 설명드릴게요. 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뇌기능도 떨어지고요. 염증도 잘 생기고 혈류도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증가가 되고 균형감각 역시 떨어지게 되어서 어지럼증이 훨씬 더 잘 생기고 이석은 건강하지 못해서 이석증도 잘 생기고 혈관 건강이 나빠져서 뇌졸중도 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불면증은 여러 가지 어지럼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지럼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어지럼증의 요인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불면증이 더 많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자기 위해서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리듬입니다.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이것을 주말이나 평일이랑 비슷하게 가져감으로 해서 우리는 수면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알아서 각성 호르몬은 줄어들면서 수면 호르몬은 많이 분비가 되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수면 호르몬은 줄어들면서 각성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수면 리듬이 깨질 때 우리는 불면증이 생기고 그리고 이것이 장기화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건강한 일상생활에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것이죠. 먹는 것이 우리 몸에 구성하는 것이니까 먹는 건 역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나쁜 것을 안 먹는 것이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담배 피지 않는 것 중요하고요. 술을 많이 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가공식품은 여러 가지 혈류장애랑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공식품 줄이시고요. 그리고 흰색 음식, 설탕, 밀가루, 쌀밥 줄이시는 것을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 이러한 정제된 탄수화물의 섭취는 줄이시고 몸의 건강한 복합탄수화물, 현미라든지 잡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섭취를 늘리시고 그리고 좋은 단백질과 지방을 같이 섭취함으로 해서 건강한 식사를 하도록 하세요.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긴 힘들고 마인드 식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개발되고 연구된 식사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사를 참고해서 식단을 구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커피도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정량을 섭취하면 괜찮겠지만 커피를 하루에 3잔, 4잔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은 수면도 장애가 생기고 혈류장애를 일으켜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한 잔 이하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건강한 일상생활에서 또 중요한 것이 일상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어지럼증 환자분들 중에서는 일상활동이 너무나도 줄어들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상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균형감각이 떨어져서 어지러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어지럽기 때문에 일상활동을 안 하고 일상활동을 안 하니까 더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많고 일상생활이 줄어들다 보면 이석이 잘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석증도 더 잘 생기게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운동을 하루에 30분, 1시간 충분히 했다. 근데 정작 나머지 시간 동안은 종일 누워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지럼증을 결국에는 더 오래가게 만들고 더 낫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벼운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TV 볼 때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보는 것보다는 10분, 20분,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앉아서도 보다가 서서도 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청소라든지 이런 주방의 요리라든지 이런 가벼운 일상 활동들을 꾸준히 해주는 게 어지럼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햇빛을 보는 것입니다. 일상 활동 중에서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햇빛을 충분히 쬐줘야지 비타민 D가 충분히 합성이 돼서 이석증 예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햇빛을 쬐면서 나오는 세로토닌 같은 좋은 신경전달 물질이 또 뇌를 건강하게 해주고 어지럼증을 예방을 해주고 수면의 질을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햇빛을 꼭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지럼증의 치료 세 번째, 바로 마음 훈련입니다. 왜 뜬금없이 마음 훈련이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것, 마음이 편해야지 어지럼증도 잘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운동만 할 게 아니라 마음도 운동이 필요한데 그 사실을 많이 간과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단단한 바닥에 서 있으면 어지럽지 않은데 그 옆이 낭떠러지라고 하면 거기를 보는 순간 심한 어지럼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우리가 스트레스에 자꾸 노출이 되고 과로를 하게 되고 혹은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 같은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면 우리 뇌는 위협을 감지해서 자꾸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자꾸자꾸 어지럽게 만듭니다. 마음 훈련은 이러한 뇌의 긴장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나쁜 호르몬이 자꾸 나오는 것을 막아주고요. 좋은 호르몬을 늘려주는 게 이 마음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 훈련이 꼭 대단한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명상이 있습니다. 가볍게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 거죠. 짧아도 좋습니다. 2분도 좋고 5분도 좋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한두 번 반복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달리기를 좋아하는데 음악을 듣지 않고 달리기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달려나가거나 혹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찰을 하는 게 저는 일종의 명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처럼 단순한 운동 혹은 단순한 동작을 반복을 하면서 내 자신의 머릿속을 관찰하는 것,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명상입니다. 심지어 집안일을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빨래를 하면서도 명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어렵다면 명상 어플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가지 좋은 명상 앱이 있으니까 그것을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 받아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한번 해보시는 게 지금부터 한 달, 두 달 후에 어지럼증을 완전히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또 마음 훈련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주위에 가까운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가족도 좋고요, 친구도 좋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해서 수다를 떨거나 혹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털어놓거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좋은 신경전달 물질을 많이 많이 만드는 중요한 팁입니다. 역시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 이러한 주위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교류가 단절돼 있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본인의 건강이라든지 어지럼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불안이 많아지고 그러면 결국 더 어지럽게 되고 더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역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어지럼증 치료를 위해서 정말 정말 중요한 세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운동, 일상생활, 그리고 마음 훈련입니다. 지금 어지럼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 세 가지를 바로 실천을 해보세요. 병원에서 하는 약물치료나 여러가지 치료들도 있는데 그 치료보다 더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잘 설명하고 잘 교육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어지럼증 치료에 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꼭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시간 나는 대로 답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이었습니다.